우리는 맹만 잡고.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 지금 시간은 8시 반입니다. 또 이른 아침부터 와마궁에 왔는데요. 일단 초들이 다 일단 켜져 있네요. 밤새 추웠는데 안 나오네. 일단 잘 켜져 있습니다. 청소기 소리가 들리네요. 마마님, 저 왔습니다.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와도 되나요? 들어와도 되는데요. 관계자의 출입금지. 지금은 관계자 출입금지 아니에요. 지금 머리하는 시간이라 출입금지 아니에요. 아, 덕분 씨. 네. 이 꼭두 새벽에 왜 왔어요? 마마님이 바쁘시다는데. 네.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죠. 네. 그래서 한번 오늘 마마궁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합니다. 마마궁에 살려면 여기서 나가려면 살아서 나가려면 여기서 12시 50분에 살아서 나갈걸? 밤 12시 20분에. 아니, 걱정부터 갑자기 앞서네요. 오늘은 방문 상담 있는 날인데. 아, 방문 상담이야? 네. 하루는 방문 상담이고 하루는 전화 상담. 아. 오늘 혹시 굿도 있으시나요? 행사는 매일 하는데 오늘은 행사가 두 개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개요? 그게 시간이 안 될 것 같구나. 우리 직원들이 다 떨어졌을 것 같아. 아니, 들어오는데 시장님께서 엄청 피곤해 하시는 모습. 초 때문에. 초를 어제 또 새벽에 기도하느라고 또 초를 갔다가 다 지방에 계신 분인데 급하신 분 있거든요. 아프신 분. 수술 날짜 받아놓고 이제 그분들 한 11시부터 기도를 해줘야 되니까. 아. 초, 그러지. 초 꺼지지 않으려고 관리해야 되지. 아. 마마님 담당 헤어. 네. 담당이에요. 한 아. 7년 되신 것 같아요. 아. 그걸 다른 선생님들은 메이크업 안 받죠? 네. 마마님, 근데 오늘 저 올 걸 아시고 메이크업 하시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거든요. 덕분 씨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저는 덕분 씨 만나기 전부터 항상 이 길 오면서부터 저는 첫날부터 저는 메이크업을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이신가요? 일단은 이게 제가 잘 못해요, 화장을. 머리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 일이거든요. 손님을 상담하는 것도 예의지만 이제 저희가 구청에 들었으면 남씨 조상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 그걸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무녀가 제일 단정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이뻐야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24시간 이렇게. 벌써 몇 년째야. 처음부터 안 했어요. 저는 처음부터 이분 만난 것도 오래됐고. 저희 지금 거울도 틀린지도예요. 메이크업 전문 의자에 메이크업 전문 거울에 모든 게 다. 오늘 방문하시는 예약자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몰라요. 나도 뭐 주님 상담 일정을 이제 받아요. 네. 어떤 날은 한 16, 17명, 어떤 날은 20명, 어떤 날은 이 상담실 마음인가 봐요. 아, 그냥 보라는 대로 보고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냥 무조건 보라 그러고. 밥도 어쩔 수 없대. 아마님 어쩔 수 없어요. 이분은 더 급해요. 밥 먹을 시간이 아니에요. 자기는 먹고 나는 안 먹고. 진짜 내가 어디 협상을 좀 봐야 되겠어요. 전화 시장이나. 고충이 있냐 이러면은. 고충이요? 네.
매일같이 받으시니까 여행을 가는 것도 신경 쓰이고 항상 사정해서 가야 되고 요즘 주 5일째 이 시대에 진짜 맨날 그 얘기 주 5일째 이 시대에 나는 어디 한 달에 한 번, 두 번도 허락받고 막 되게 죄스러운 마음 덕분 씨가 오늘 평일날 왔잖아요 네 토요일, 일요일날 만약에 오면은 덕분 씨 기절할 거야 이분은 이 일반 미용사 이분이 아니라 이제 결혼식에 예식장에서 저기 하시는 원장님이에요 아.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잖아 네. 저희 5시 머리예요 새벽 5시에 머리한다니까 나 그럼 4시에 일어나야 돼 2시에 모든 일정이 끝나고 잠깐 한 40분 자고 일어나서 다시 또 하는 거야 토요일, 일요일 아. 마마님이 대단하시죠 저는 직업이 그러니까 일찍 출근하고 이런 게 몸을 배려주는 사람인데 마마님은 조금 늦게 일어나셔도 되시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시고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마모님 네. 저는 그럼 받고 계실 동안 또 위에도 구경하면서 그러세요 위에도 구경하고 네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십시오 저를 오늘 그냥 투명인간 취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게 다 나오겠네 오늘은 저기 하기는 얌전하게 내 하루를 보내야겠는데 마마님 네? 근데 점심은 제공되죠? 점심은 드리죠. 점심 못 먹어도 저기 우리 부장님 저희 다 얘기하면 점심 저희는 식사 이런 거는 잘 해드려요. 근데 이 반찬은 모르겠어요. 맛이 있다 없다를 아무튼 식사는 당연히 드리죠. 어떤 손님도 오시는 손님은 다 식사해드리죠. 오늘 걱정하지 마세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네. 표가 예쁘게 잘 켜져 있네요. 마마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 법당에 올라와서 잠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어디 가냐고 전화주시잖아 10시 출근 어디 가냐 이게 하루 스케줄 상담만 아니 하루는 전화 상담, 하루는 방문 상담. 행사는 내일 하고 이날은 또 뒤로 넘어갔어요. 손님 오셔서 손님 왔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 들으실 때마다 어떠신가요? 전쟁은 시작됐다 하지 마. 여기 있어요. 저기요. 텀이 딱 넘어지듯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나 도당 먼저 인사는 해야 되는데. 도당. 마마님 먼저 올라가십시오, 그럼. 도당. 먼저 접고 올라가니까 올라가서 인사 먼저 드려야 돼요. 도당부터 인사 먼저 드립니다. 진짜 분위제에 대한 느낌입니다. 네, 아까 자. 그랬어요? 네, 영상 보시면 나올 겁니다.
선생님, 선생님 좋다. 아. 내가 무시해도 돼. 밥 먹었냐고 물어봤어. 아, 저도 손님 왔으니까 빨리 올라. 저 실장님, 왜 지금 비상이 전화기 어디 있어요? 아니, 전화 받으신 분이 전화기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이게 말이 됩니까요? 전화기 어디 있냐고요? 네? 뭐래요? 뭐래? 해석 불가입니다. 뭐라고요? 드라이기 달라고요? 야, 지금 드라이기 달라고. 아, 나 진짜. 드라이기 빌려주는 거야. 아이고, 자, 빌려줄게. 이제 시간 다 있으니까 불켜야지. 아니, 저 여기 앞에서 들어오세요. 여기 앞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덕구 씨가 돈을 올려내 아침부터 어머 여기다 썼어. 덕구 씨 또 왔네. 네. 또 왔었어. 덕구 씨가 마마님. 네. 이제 전쟁 준비가 끝난 건가요? 밑에는 이제 전쟁이죠. 나는 이제 있으면 모르고 밑에는 이제 계속 전쟁을 치르죠. 저분들은 근데 이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는 내가 CCTV가 있으니까 다 검토를 하죠. 저분들은 아무래도 나를 갖다가 별로 저기 안 하는 거 밥 먹었냐고 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무조건 빨리 올라가래. 여기 올라가 있잖아요. 또 빨리 내려오래. 올라가라 내려가라 소리밖에 안 해. 저 사람들은 나쁜 거. 다른 말은 안 하고. 그러면 상담 손님 오셨으니까 저는 또 잘하나 못하나 좀 감독이나 좀 해요 오늘. 그럼 저는 아래 전쟁터를 그러니까 아래 전쟁터의 구청을 감독 좀 하려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찍을 거예요. 이렇게 저기 되면. 그리고 내가 돈 버는 방법. 우리 도당에서는 누구도 담배를 필 수가 없어요. 네. 담배 피면 벌금 10만 원. 봐주는 사람도 10만 원. 보는 사람 즉시.
외부는 상관없어. 이 도당 안에서는 절대 어떤 누구도 담배가 허용되지 않거든요. 잡은 사람 10만 아 그럼 제가 잡겠습니다. 어, 그래요. 그거 잡아갖고 10만 원 그 사람한테 받을 필요 없어요.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월급에서 저기 공제를 하거든요. 저희는 다 월급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딱 보는 즉시 저한테 오시면 제가 10만 원 드려요. 알겠습니다. 법사님. 네. 부정 내리시는 건가요? 아니요. 오늘 제가 삼재. 아. 삼재는 이제 저희만의 이렇게 푸는 방법이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하는 제가 집이 가족 중에 삼재가 있는 분들은 삼재 부적을 따로 해서 내기를 따로 하고. 아. 어쩔 때 이렇게 그려서 놓으면은 실제로 그분하고 좀 비슷할 때도 있고. 아. 네. 아, 이게 지금 사람 얼굴. 네, 네. 얼굴. 저희만 이렇게 하는 방법이죠. 이제 그래서. 이 손을 세 개를 그리는 거는 첫 번째가 입삼재. 두 번째는 눌삼재. 세 번째는 날삼재. 아. 네, 그런 의미로 삼재 3년 무사히 잘 넘기시라고 가족 중에 삼재가 있으면 항상 저희 이렇게 해서 삼재를 부리를 따고 하죠. 저희만의 방법입니다. 그 아무도 마마님의 밥을 챙기지 않는다는데 사실인가요? 노 코멘트. 근데 워낙에 식사를 할 시간이 주어지질 않아요. 저희가 준비를 해놓으면은 또 손님 오셔서 바쁘시니까. 그래서 밥 안 챙기는 건 또 코멘트. 드실 시간이 없죠. 같이 앉아서 저희 이거 지금 보셔서 하겠지만 이 궁에 각자 자기 역할이 있지만은 얼굴 보고 식사할 시간이 없어요. 잠시 행사할 때 빼고. 부장님. 손님들 오셨을 때 네.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밑에서 대기하시면서 이제 좀 너무 길어진다고 하시고 올라가서 본인이 다시 또 길어지신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 나는 짧게 볼 거예요 뭐 이러면서 갔는데 한 시간 지나도 안 내려오고. 그리고 가실 때 그런 경우가 몇 명 있었어요. 몇 분 계세요? 한 시간 반 넘게 점사를 보셨는데 실제 본 거는 10분밖에 안 봤다고 나중에 또 연락이 다시 오시더라고요. 밑에서 직원들이 조금 열심히 설명해 드리고 하고 갔는데 또 좀 마음이 상할 때가 많죠. 또 손님들 위해서 잘 해드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마마님도 기분이 안 좋으시고 또 직원들도 의욕이 좀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자제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 저 초가 저거는 이제 천재 하려고 이름을 초 하나하나에 천 개를 써놓은 거야. 얼마 만에 소진되나요? 요게 안에서 태우면 15시간에 16시간 거의 몇백 개 천 개. 아 천 개. 아. 지금 두 분 건데 2천 개 지금 써놓은 거야. 아 이름 쓰시고 남의 초를 써주는 게 공덕을 많이 쌓는 거라 신도님들이 이제 여신령님들이 오셔서 초를 이렇게 좀 써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써봤습니다. 본인 써보셨죠? 네. 네. 전 이제 가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지각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죄송합니다. 저는 꺼진 초를 다시 길어 왔습니다. 공덕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진옥이. 아 진옥이. 네. 진옥이 그냥 돌아가신 지 6개월 되셔서 저 말미 쌀을 놓고 초를 7개를 켜서 그분이 이제 표적을 주시죠. 아. 당신이 뭐 살아생전에 홀로 날아다니고 싶었다. 그럼 그 맺힌 한을 풀면서
쌀의 표적이 나와요. 나비가 될 수 있고, 곶이 될 수 있고, 새가 돼서 나올 수도 있고. 네. 정말 이 금전에 맺힌 사람들은 동그란 옛날 상평통곡 그 모양도 해주고 여러 가지 형태 다양하게 나오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준비를 해서 해놓으면 하고 현관을 청패해서 법문을 하고 나면은 하는 도중에 어떤 형태가 바뀌어요. 쌀의 형태가. 그래서 행사 들어가서 법문을 하실 때 일단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네. 어떤 형태로 바뀌는지. 오늘 영가 모시고 갈 사자. 아. 사자. 다른 거 하나도 써주면 딱 수명만 써주셔. 수명. 그래야지. 수명 바로 건강 바로. 아이고 이 사람들의 기운을 가지고 해줘야 또 살지. 어? 할로. 어디야? 자, 하나씩 맹끝만 묶어. 맹끝만. 건강은 나오는 쪽으로 묶어야 돼. 언니 이거 쫙 피셔야죠. 아니 옷 사방 팔방 펴야지. 한 곳에만 피는 게 아니라. 어, 그것도 하나 피고.
우리는 맥만 잡고.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조피디님? 네. 넣기 나왔어. 조금만 쉴게요. 진심으로 빌어주다 보니까. 근데 진짜 진심으로 빌었는데, 좀. 아니, 아직 반 시간도 안 지나서. 저 거기 너무 많은 기운을 드린 것 같습니다. 꼭 수명 장수 하시길. 뭐예요? 아직 먹었으니까 촬영 이분은 좀 싫어해야 돼. 네, 알겠습니다. 아니, 무슨 그거 좀 뛰는 사람은 남들 왜 쓰러져? 난 이해를 못 하겠네. 뛰기는 내가 뛰는데 왜 쓰러져, 본인이? 어? 아니, 근데 매일 이렇게 하시면은. 매일 해요, 매일. 매일. 하루도 안 빼고, 난 10년째 그지? 매일 두 개 쓰거든. 우리 채은쌤하고 이분은, 채은쌤은 10년이고 이분은 9년 됐나, 그지? 우리는 매일 한 개 별로 안 놀래. 여기 시간 별로 안 놀래. 10년 다 됐어. 저는 아까 무단 출근했다는 그, 우리 실장님. 사실 좀 무단 출근에 대한 저도 안 좋은 생각인데, 인정합니다. 가끔 좀 쓰러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저기 또 우리 행사가 있잖아요. 네. 다 치우고 또 싹 차려야 돼. 나 전보로 간 사이. 그것 좀 해. 싹 치우고 또 다시 차려. 과일 다 닦아야 되고. 그리고 오늘 손님들 보여줘. 과일을 어떻게 개봉을 하는지 그 자리에서. 아. 우리는 단 한 달에 한 번 조화로 모여. 쉬도 못 해. 난 한 번도 안 쉬어봤지. 조화로 날도. 손님이 한 오면 한 100명 넘게 오면 공수 다 줘요. 한 명 한 명. 어, 그 대신 와 봤어. 네. 우리는 그래요. 조금만 어디 좀 도망가자. 누가? 잘라. 이거 안 치우고? 쌀을 하나 들었으니까 창구 속에. 어? 아. 이거 안 치우고? 안 치우고 무슨 저기라도 되는 거야. 좀 쉬겠대 안 치우고. 이걸 다 일을 해야지 알바비를 주던가 하지. 그 TV 막아가겠습니다. 떡이 배달 왔습니다. 급사님. 네? 아, 한 달에 떡이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담당이 부장이 거의 매일 들어오죠. 아, 대략 얼마치 정도 들어올까요? 천만 원 넘게 들어오는 걸 알고 있어요. 제 월급보다 많네요. 천만 원 넘게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리야 그 정도는 나오는 줄 알고. 그리고 재물을 아껴서 하지마. 제가 한번 떡집을 한번. 네, 아니요. 해보세요. 부장님, 아까 제가 네. 그 떡집 배달 와가지고 네. 인터뷰를 하려는데 실패했습니다. 아, 제가 알고 싶은 건 제가 떡집을 창업해도 될지. 아, 떡집은 조피님이 하시면 망합니다. 한 달에 떡값으로 얼마를. 우리가 한 달에 1200에서 1500 정도 나가는데. 어떻게 제가 한번 안 되겠습니까? 한 군데만 해서 마마궁에만 들어가도 어떻게 재료값이 더 안 넘을걸요? 아... 그리고 제가 네. 가격을 많이 깎습니다. 아... 과일값은 그러면 어느 정도? 2천 넘죠. 과일값하고 떡집하고 같이 어떻게 한번 과일가게를 하는 게 아... 혹시 나을 수도 있어요.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연락은 주지 마세요. 아, 또 많이 나가는 재료값이 또 뭐 있나요? 떡이 만물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한 달에 저기 작은 저 초를 용궁초라 그러거든요. 네. 저게 지금 한 2만 개 정도 써요. 2만 개요? 네. 그러니까 2만? 네, 2만. 지금 이번 달에만 지금 18,000 개 들어와 있거든요. 아직 14일? 네. 이제 이게 천재가 나가고 이러니까 아, 만물을 하시는 게 낫겠네요. 만물하고 과일 가게랑 만물이랑 할 수 있는 게 과일하고 만물은 같이 할 수 있는데 떡은 위생 그걸로 들어가서 같이 못해요. 아, 꿀팁 감사합니다. 네. 만물하고 과일은 같이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 마시라니까요. 팀장님. 선생님. 네? 지금 손님 또 오셨는데
네네. 구독하고 좋아요는 눌려있나요? 구독이 안 눌려져 있어요 지금. 애청자라면서 구독이 안 눌러져 있더라고. 말이 됩니까 지금? 안 되죠. 저를 알아보시네요. 마마님 덕분에 다 알아보세요. 그리고 저기 덕분님 되게 인기 좋아요.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아 귀여우시대요. 이분 어디서 초를 약선당 네, 가서 약선당. 초를 갔다가 가서 정지자님도 만나주세요. 이게 건강 발음했어요. 신랑 발음 신랑 신랑 일단 신랑 걸 써야지. 신랑은 건강 발음 남아주는 거. 어머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야. 저 주색실을 갔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 네. 나 일단은 화장실 가고 커피나 한 잔 주고 빨리 전화실장 이걸 다 메모해서 나 일단 아니 해주세요. 이거 왜 뽑을 수가 없네. 그래야지 사진을 찾아서 네, 수업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지나겠지. 땡큐. 이제 배고프면 날리 좀 줘라. 나한테 챙겨줘. 저기 그냥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실장님. 네? 혹시 마마님이 굶기시는 건 아니죠? 아니 아, 다 됐어. 너 전화기는 어디 있어? 아니 부장님, 전화 실장님 전화기 놓고 아예 밥을 먹겠다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저러고 있어. 아침에 밥 먹으러 하니까 밥 안 먹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지금 저 밥 먹을 땐 전 전화 안 받습니다 이래버리네. 아 저기 전화실 그쪽 팀장이 밥 먹을 때는 전화 받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직원복지. 팀장은 어떻게 좋기던가 하십시오. 팀장은 쓰러져가지고 지금도 응급실을 가신데 어떻게 그 내비도? 일단 그래. 부장님 투입 안 하고? 야 네. 실장이 아픈가 보다 이 실장님은. 또 정팀장 어디 갔어요? 빨리 이제 손님 올리세요. 정팀장 정팀장 어디 갔어요? 지금 약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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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빨리 손님 올려야지. 네. 여기 위치는 약선당입니다. 아까 마마님이 찾으셨는데 네. 네. 차 한 잔 갖다 드릴까요? 아니 저 덕분씨.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까 유튜브로 그, 많이 뵀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도 유튜브 보고 많은 마마님을 알았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상담가 대기하시다가 네. 이제 상담 받으시고 네. 이제 초를 키게 되셨는데 네네. 어떤 왜 키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냥 안 좋다고 하시네요 마마님. 안 좋다고 하시고 저도 유튜브 보고 천개 키는 거 그때 유튜브에 나왔더라고요. 네. 네. 그거 보고 아, 나도 한번 키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그냥 살려달라고만 했어요. 아. 네. 살려달라고. 하여튼 저도 뭐 들어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사실 믿고 가는 거였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내가 안 믿고 머뭇거리니까 할머니가 뭐 다 얘기해 주라고. 얘는 하나로 탁탁 집어줘야지만 얘는 설득이, 그러니까 알아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탁탁 다 집어내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거 제가 한번 써봤는데. 네네. 쓸 때 딴 생각하면은 글씨 틀리더라고요. 아, 글씨가요? 네. 아. 저 마마 공부를 일 많이 하거든요. 아, 이거 초도 키, 초도 꺼진 것도 키고. 네. 목사님, 네. 저 또 아까 그 초 다 까고 왔습니다. 저 큰 공덕입니다. 네, 자랑하려고. 네, 잘하셨어요. 저희는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해준다는 게 그것도 큰 공덕이에요. 아. 복 받으실게요.
마마궁에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항상 하시잖아요. 네. 근데 신도분들이 전혀 연관이 없어도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철을 써주고 또 철을 까주고 그 또한 큰 공덕이에요. 아,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뭘 바라고 해준 건 아니지만은 아, 그 순수한 마음에서 거기에 이제 기운이 같이 들어가지. 좋은 기운. 그래서 잘 되실 거예요. 아, 팀장님 그 수면제를 끊으셨다고 하는데. 아, 저요. 저는 여기 온 첫날서부터 너무 피곤해서 그냥 처음에는 물론 수면제를 안 가지고 와서 우울증 약도 안 갖고 오고 하는 바람에 안 먹었는데 너무 후쪘어요 첫날서부터.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는 너무 피곤해서 수면제 먹을 시간도 없이 그냥 자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나니까 정말 수면제라는 걸 제가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우울증 약도 저는 여기 와서 끊었어요. 제가 아는 팀장님은 엄청 밝으시고 예. 이제 그러신데 우울증이 아 몸이 많이 아팠었어요. 아 제가 그러니까 편두통하고 이제 혈관확장성 편두통하고 두통이 있다 보니까 근육도 막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근육이 너무 아팠었어요. 아무튼 너무 몸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여기저기 그냥 대장증후군에다가 안 아픈 곳이 없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진짜 여기 와서 고쳤죠. 병원을 안 다녀요. 진짜 병원을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많이 다닐 때는 한 5번, 적게 다니면 3번 정도 다녔는데 신경과, 신경정신과, 그리고 뭐 한의원, 좋다는 대학병원은 다 다녀본 것 같아요. 아무튼. 또 지금은 이제 완쾌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저 지금은 완쾌는 아니지만 병원을 안 가도 될 정도? 아. 그냥 두통이 있을 땐 일반적으로 편두통, 일반 편두통으로 그냥 해결이 될 정도니까. 예전엔 독한 약을 먹었었거든요. 편두통이 오면. 네, 그것도 없어지고 뭐 이석증도 없어지고. 너무 저는 여기 와서 진짜 얻은 게 많죠. 실장님 혹시 네. 마마님이 점심 주신다 그랬는데. 네. 밥 시간은 언제인가요? 12시에 1시 사이 먹을 거예요. 지금 10분 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감사합니다. 마마님은 상담 중이시라 내려오시질 않습니다. 밥은 언제 먹지? 아니, 기전하기를 더 많이 하지. 습관이 어려워. 너 기전하기를 더 많이 하지. 나는 그러면 계좌번호 좀 불러주실래요? 네, 그 문자로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약속 준비 안 해봤어요? 아니요, 이제 있어요. 식사하세요. 거기로 가세요. 아니, 다리 아파라. 넌 왜 심부름? 너 안 만나도 그래? 너 화면이 왜 돌아? 네네네 그건 할 수 있으니까 상담을 먼저 오셔서 하고 싶으면 하셔서 이제 상담실로 다시 바꿔드릴게요 제가. 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그냥 자기가 굴러다니고 나한테 패스해 보인다 지금. 네네네네. 네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기도를 해보고 이 전화로 저 전화를 드릴게요. 네. 네네네. 네. 그럼요. 갔다 오셔도 되죠. 네. 네네. 1월 20일 음력으로 12월 28일.
다리를 이거를 2층에 복당해서 추운 카드를 갖고 와요. 이, 앞으로 일할 손님이잖아요. 이걸 갖다 실장님이 주시라고 초를 빨리 그 엄마 지금 일 날짜 잡아놨는데 초 하나만 해달라고 전화했어요. 초 하나 해주세요. 밥 먹었어요? 정신밥? 죄송합니다. 저는 또 맛있게 두 그릇 먹었어요. 갈비 안 주던가요? 아,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안 주지? 어제 손님이 갈비가 왔는데 갈비 직원들 주라고 줬는데 저는 걸 갈비를 안 해줘. 내가 얘기 안 해서 그랬구나.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저녁에는 갈비 주라고 싶고. 아, 갈비 그 끓이고 있는 거. 그래요? 네. 줘야지. 이제 여기 들어가려면 30분 남았죠. 유일한 지금도 근데 계속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건 이제 내가 출발해야 일이 하는 거지. 그 준비지 저 사람들은. 네, 마마님 계속 이제 상담하시고. 내가 스타트 해야지 이제. 전화 상담도 해줘야 되고 부적도 써줘야 되고. 그러네. 뭐 지금 저기 해보니까 느낀 점이 어때요? 일단 팀워크가 잘 맞는 느낌. 일사불란하게 잘 이렇게 얼마나 저기가 있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완전히 이 극한 직업이라고 본인들도 하고 저 역시도 극한 직업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는 거죠. 진짜 극한 직업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한 분이에요.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몇 명이겠어요? 수십만 명이 저를 동시에 쳐다봐. 어떤 분은 옆에서 쳐다보고, 어떤 분은 앞에서 쳐다봐. 어떤 분들은 뭐 이마를 어떤 곳에서 다 저를 주목을 하고 있고, 저 역시는 눈이 몇 개예요. 한 사람밖에 힘들잖아요. 고개 돌리지 않으니까 항상 실수가 따르게 돼 있어요. 저희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 제일 저희가 당황스럽냐면, 손님은 저한테 초를 켜주세요 라고 해준 적이 없어요. 제가 그냥 아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기도하다 문득 이 손님의 초를 참 켜주고 싶다 그래갖고 이제 조 덕분으로 초를 내가 켰어. 그래갖고 사진을 딱 찍었어. 근데 조 덕분을 모르고 쓴 거야. 아. 그 손님이 문자가 덕분이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실수가 들어가고 그러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해주려고 했다가 괜히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그런 걸 이제 민감하게 해요. 절대 실수라면 안 되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게 돌발사고. 오늘 아직 그거 한 건밖에 안 일어났어. 그거 한 건밖에. 보통 평소에 몇 건 정도? 아니 크게는 몇 건 정도는 저주제로 이런데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우린 여기서 막 구슬하고 있는데 진짜 사실은 난리가 났어. 이 동네가 용궁에서 불이 나버린 거야. 물론 용궁에서 불났다 불 안 났는데 연기가 난리가 났지. 그리고 옆에가 에버랜드잖아요. 저희 이 동네는 불이 나면 에버랜드 소방에서 먼저 떠요. 자체가 있어. 아, 우리가 신고를 안 해도. 그래갖고 소방 저 대원이고 막 그랬었어. 불은 그러니까 난 건 없는데 연기 있잖아. 연기가 나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 듣다가 안에서 안에도 리얼이고 밖에도 리얼이고 강아지는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달고는 집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는 좀 있으면 사연은 있으시고 참석은 못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가 행사 진행을 해야 되고 행사 진행이 끝나면은 또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올라가고 기도 끝나고 내려와서 돈 붙여주고 여기저기 하루 떡값도 붙여줘야 되고 막 붙여줘야 되잖아요. 그거 하고 나면 이제 하루가 마무리죠. 내일도 아 상처를 내고 이따 상처를 좀 도와주세요. 굿상을 차려요. 아. 내일 하실 거예요. 네, 또. 국산을 또 과일도 그거 좀 꼭 찍어줘. 손님들이 막 이 과일 쓰던 거 아니냐 이렇게 진짜 우리 집에서 아니라도 그런 거 내가 한번 얘기했잖아. 무당들이 사기 꼭 보여줘. 찍는 거.